일본 유명 걸그룹 SK48 출신 야마다 준하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야마다는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3일 일본 아사히 신문 계열 주간지 아에라닷은 외환 시세의 가격 변동을 예측해 투자하는 바이너리 옵션을 지도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등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야마다 준하가 재판에 섰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2일 나고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야마다 준하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야마다 준하는 지난 3월 사기 및 특정상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아이치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 회사원에게 금융상품 바이너리 옵션 투자 명목으로 현금 50만엔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야마다 준하가 데이팅 앱에 연수입 1000만엔이라고 적었고 또 여러 종류의 명품 사진을 다수 올린 것을 보고 속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야마다가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데요. 경찰 조사에 의하면 야마다는 투자 관련 회사를 경영하는 주모자 A씨로부터 사기 권유역을 의뢰받아 당시 교제 동거하고 있던 남대생 B씨와 함께 만남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호텔 라운지 등지에서 접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접촉한 뒤에는 B씨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지도하면 야마다가 옆에서 바람을 잡는 역할을 맡았고 속은 이들에게 지도료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습니다. 3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00명 이상에게 약 5,800만엔을 가로챈 것으로 보입니다. 야마다 준하는 2013년 만 14세의 어린 나이로 일본 유명 걸그룹 SK48 오디션에 합격해 데뷔했고 2019년 1월 팀을 졸업한 5년 아이돌 경력의 연예인입니다. 그럼에도 사기에 가담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야마다는 2일 열린 재판에서 아이돌을 하다 보니 사회 경험이 없었다.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한 채 사기패와 한패가 되어 있었다며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처럼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철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밝힌 사기 보수액은 놀랍게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사기 주동자로부터 단돈월 13만엔을 받고 사기패의 앞잡이가 된 것인데요. 고정급이며 성공보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이 벌어들인 약 5,800만엔 중 야마다가 가져간 금액은 고작 104만엔이 됩니다. 그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한 번은 그만두었지만 주동자는 야마다를 다시 불러내었고 야마다는 배후의 조직이 무서워 다시 동참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계약을 성사시키지 않으면 관리자에게 혼날 것이 무서워 안간힘을 쓰며 투자를 권유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야마다 측 변호사는 얻은 이득은 월에 13만엔, 성공 보수도 없고 반성의 피해자와 합의도 성립하고 있는 것부터 지극히 악질적인 범행은 아니다라며 집행유예 판결을 요구했지만 결국 재판부로부터 1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한편 야마다의 호소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싸늘한 반응인데요. 처음에는 몰랐다고 해도 경찰에 상담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동정할 수 없다. 아이돌이니까 아르바이트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당신을 아는 사람은 천 명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험이 없어도 일반 상식은 있지요. 보통 20대 초반은 사회 경험이 없다. 오히려 아이돌을 했던 것이 사회 경험이라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